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오늘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단독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시상자 또는 합동 공연 또는 온라인 공연 등을 펼친 적은 있지만 실제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출연해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인데요. 이번에도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을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이용만 하고 정작 상은 주지 않을지 또는 이번에는 상을 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그래미가 보란 듯이 빌보드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월 마지막 주 빌보드 차트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3월 16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3월 셋째 주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 톱 10에 오른 곡들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는 한주 동안 전 세계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곡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로 세계 최고의 인기곡 차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3월 셋째 주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슈가와 정국의 스테이 얼라이브가 3월 셋째 주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스테이 얼라이브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진이 유얼스와 슈퍼참치가 핫트렌딩 차트 3위와 4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또한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와 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 8위와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3월 셋째 주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모조리 방탄소년단의 곡들이 싹쓸이 한 것을 포함해서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 톱10 중 무려 6자리를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3월 셋째 주 빌보드 핫트렌딩 차트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모조리 싹쓸이 하는 등 글자 그대로 빌보드 차트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